인천 경실련은 인천시의와 인천대가 인사 개입 의혹과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실련은 지난 27일 최근 논란이 된 인천대학교 사무처장의 인사 개입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인사 개입 의혹 관련 사실확인 조사 요청과 인천대 감사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대는 교직원 행동 광령에 의거해서 이 의장과 인사 청탁 의혹 당사자에 대한 인사 개입 및 청탁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등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의장은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